전날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AR 헤드셋이 공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에서는 착용형 공간 컴퓨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플랫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글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DA 데이비슨의 톰 포르테 분석가는 이 애플을 향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또 단기적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애플 AR 헤드셋과 관련해서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까지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키뱅크 캐피탈 마켓의 분석가인 브랜든 니스펠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레비 그리고 모니터를 대체할 만한 매출 수요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지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네바다의 공장 배터리를 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위한 추가적인 배터리 증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3년 동안 10%의 생산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에 파나소닉은 네바다의 기가팩토리 15번째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테슬라를 위한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서 신규 공장을 2곳 정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증산을 위해서 결국 배터리 생산 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4배 정도의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파나소닉이 만들 수 있는 만큼 본인들이 모두 사들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파나소닉은 도쿄 증시에서도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도 전장에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가 2나노 시범 생산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최첨단 2나노 공정 제품의 시범 생산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가 첨단 AI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2나노 제품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예측이 나오면서 경쟁자인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착공 시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25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고요. 아울러 TSMC는 지난해 12월부터 3나노 제품 양산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이르면 26년에 1나노 공장에 착공하고 27년에는 시범 생산, 그리고 28년에는 양산까지 돌입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양산을 TSMC보다 6개월 먼저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자극받은 TSMC 경영진들이 2나노 공정 계획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히면서 초미세 경쟁에 불을 지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업계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줄 제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SEC가 바이낸스를 증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어제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면서 추가 제소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2019년부터 코인베이스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놓고 미주증권은 이 코인베이스의 언더퍼폼 등급을 반복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장전에도 15% 미리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최종적으로도 1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바이낸스에서 7억 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긍정적인 입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할 때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재로도 작용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날 대비 5% 반등해 주면서 현재는 2만 7천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